오늘 사도행전 28장 말씀으로, 음, 말씀을 전할 건데요. 어,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사도행전 29장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감히. 우리, 어, 담임 목사님께서, 음, 지으신 책의 제목이 사도행전 29장이잖아요. 이 사도행전이 어떤 사람은, 어, act of the Holy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행전이라고 하거든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행하셨나 이것을 누가가 잘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28장의 끝 부분은 어 다른 바울 서신들이나 어 어쨌든 다른 이 신약의 성경들의 마침하고 좀 틀려요. 다른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 사도행전 28장은 끝맺음이 어, 아주 확실하게 땅하고 맞춰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말을 좀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의 행전은 끝나지 않았다. 성령님의 어, 권능의 역사는 계속된다. 여러분을 통해서, 대학연합계를 통해서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이렇게 맞춰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 바울이, 음, 정말 아주 28장 전에 보면 아주 심한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하고 어떤 섬에 도착했는데 여기 보면 그섬 사람들이라고 돼 있지 않고 토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참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 정말 그 원주민들이었나 봐요. 토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 옛날에 무슨, 어, 무슨 영화인데, 아,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토인이 콜라병이 하늘에서 그 비행기에서 콜라병을 누가 버렸나 봐요. 그 콜라병 떨어진 거 보고, 정말 신이 떨어졌다, 막 이렇게 하는 그 토인들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영화 보고. 약간 그 영화가 생각났어요. 이 토인들이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도착했는데, 어, 이 불을 피웠는데, 뜨거운, 뜨거우니까, 불이 주변에 뜨거우니까 독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손을 덥썩 물었는데, 이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인들이, 아, 이 콜라병 떨어진 거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콜라병 떨어진 거 보고 아 콜라병이 신인가 보다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면 신이라고 알아라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옛날에. 근데 이이 이 멜리데 섬의 토인들은 허 독사가 물었는데 손도 안붓고훅 떨어뜨리더니 괜찮아 살아 있어. 그랬더니 어 신이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여기서 바울이 나는 내가 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막 선포한 장면은 없지만 이 섬에서 석달 정도 지났, 지냈다는 거 보니까 그 말을 안 했을 리가 없어요 바울이 그죠? 네 근데 이 이십팔 장1 절부터 1 0 절에는 그 장면만 나와요 지금 이 얼마나 바울이 그 건, 건능에 사로잡혔었나? 이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요. 힘이 안 나네요. 네, 오늘 제가 얼마나 이설교자리를 쓰기가 어려웠는지 아세요? <laughs> 지금 새벽 2시 반에, 어, 백기쁨이가 깼습니다. 네. 그 백기쁨이가 깬 이유는, 어, 너무 힘들어서 깼죠. 지금 한두 달째 감기를 달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항생제를 먹어도 이~ 이~ 그렁그렁 하는 게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열도 잘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기쁨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놓고 나오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제가 어렵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힘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네. 감사해요. 네. 그래서 이 권능에 사로잡혀서 이 독사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사실 제가 바울 같은 성령의 권능이 있었다면 오늘 새벽에 백기쁨이가 깼을 때 성령의 권능으로 안수함에 백기쁨의 백기쁨의 그 그렁그렁하는 그 가래가 떨어지고 열이 떨어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막 불을 토했을 것입니다. 네, 근데 저도 성령의 권능을 오늘 더 받고 가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났을 때,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했을 때는 집에 가서 봤을 때, 어, 백기 뿜이가 병원에 안 가도 될줄 믿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아, 제발 그런 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교회의 샤인 영성의 가장 중요한 키가 무엇이죠?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우리 목자 사관학교 때 열심히 저희 사역자 분들께서 나와서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네, 성령 받고 성령의 권세로 산다. 네,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의 권세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의, 말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하루를 보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권능이, 이 성령의 권능이 바울 선생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소, 솔직히 이 토인들에게 무슨 수로 복음을 전했겠어요. 이 섬에 문화에 접촉 없이 갇혀 살던 토인들에게 이 독사에 물, 물린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느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권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능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권능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 한참 후에 바울은 이 말씀과 똑같은 권능의 역사를 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런 일을 너희가 할 거라고 했는데,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울같이 이런 권능의 힘을 받아, 이런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님을 전파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시냐면, 어, 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 몇 번이나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됐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언급되긴 하지만, 뭐, 하나님의 신, 무슨 영 이렇게 언급된 것이 엄청 많아요. 자, 100번 손들어보세요. 100번, 100번 이상 네. 200번, 300번, 네. 350번이나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 언급돼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한 그 사도행전 그 성경 한 권에는 57번이나 언급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하여 안수함에, 이런 식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성령님의 권능, 성령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자, 이키 때문만이 아니라, 어 그냥 요새 이 성령님의 권능이 없으면 제가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사실, 어, 어제 읽을 부분이 골로세서 1, 2, 3, 4장도 있었어요. 제가 원래는 골로세서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제 막 기도하면서 막 눈물 을 흘리면서 어, 저는 음, 부족한데요. 그지만 성령님은 성령님 마음껏 높이기 원하시고, 성령님을 찬양하기 원하시고, 성령님을 인정하기 원하시고, 성령님을 환영하기 원하십니다. 성령님도 인격이 있으시거든요. 성령님은 어떤 힘이 아니거든요. 성령님은 어떤 파워가 아니거든요. 성령님도 하나님, 삼일지 하나님, 동등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너무나 많아서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전하고 싶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세요. 어떤 도장을 찍어 주시냐? 넌내거 이렇게 도장을 꽝 찍어 주시죠. 이게,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니시겠죠? 이거 성경에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도장을 꽝 찍어주셔서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뭐 외모로 구원받나요? 천국에 가면, 어, 미셸은 예쁘니까 구원받아. 어 우리, 누구는 멋있으니까 구원받아. 어 이렇게 생긴 사람 구원받아 저렇게 생긴 사람 구원받아 이게 아닌 거예요. 아그 어, 영에 성령님의 도장이 꽝 찍혔나 보고 아 구원받았구나 아는 거죠. 제가 유아 학교에서 이걸 재미있게 설명하려고 어 이렇게 설교했어요. 옛날에는 소를 사면 전 솔직히 뭐그소 전문가는 생김새 구별을 하겠지만 저는 소는 다 똑같아 보여요. 그죠?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그니까 러이 소가 누구 소인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 불도장을 꽝 찍었대요. 누구누구 집소, 뭐 이렇게 찍, 찍었겠죠. 그래서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도장 보고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소세 마리를 놓고 도장을 딱 찍고 이건 소정 선생님 소, 이건 원장님 소, 자스민 선생님 소, 똑같아 보이지만, 다른 소. <laughs>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 어, 이 소는 잘 생겼구나, 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소는 튼실하구나, 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의 도장에 찍혔나, 안 찍혔나,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laughs>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님께서 지금 도장을 꽝 찍어주신 줄 믿습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막, 어, 뭐,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 하나님좀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어,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그거를 잊어버리지 마. 너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자기 마음대로 빚으시겠다는 거죠. 아, 네. 어. 그 하나님의 주권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네, 하나님 거.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만큼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 저렇게 기도해야 될지. 저는 예전에 기도가 그냥 제 얘기를 그냥 풀어놓고 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다는 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되면 좋은지 내가 어떻게 알고 감히 기도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회사를 가는 게 좋은지 그 회사를 안 가는 게 좋은지 내가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중보기도를 하겠냐 말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지 안 만나는 게 좋은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항상. 하나님, 다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짧은 거예요.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저도 다잘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람도 다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3분도 안 걸려. 그래서 제가, 어, 제가 거듭나기 전에, 성령 체험을 하기 전에, 방언을 받기 전에는 정말 기도가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부러웠어요. 뭐 그렇게 기도할 게 많은가. 그리고 전 세계를 놓고 중보한다는데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면 좋은지 어떻게 알고 그 복잡한 기도를 하나. 저 세계 정치와 경제를 다 깨고 있나? 어떻게 기도하지? 되게 되게 부럽고 신기하고 놀랍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성령 체험하고 방언을 받고 나니까 이 어찌나 시원한지. 제가 머리로 생각해서 제가 다 공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걸 붙들고 기도하니까 너무 너무 쉽고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돼 있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 뭐 여러 가지 지식이 많은 사람만 기도를 많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글도 못 배운 할머니도 중보기도의 능력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요. 넌 성령 저는 방언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여기 앞에 나서 기도하면 몇 분이 계세요. 저는 항상 속으로 생각하죠. 아무도 안 계셨으면 좋겠다. 나 혼자였으면 좋겠다. 왜냐면, 기도를 편하게 못 하겠는 거예요. 뭐,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도 있고, 하느님께 재고백해야 될 것도 있는데, 누가 있으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성령님! 하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싶은데, 좀 그렇잖아요 누가 있으면. 근데 항상 몇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항상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너무 성령 충만한 교회라서 항상 몇 분이 계세요. 그러면 또 생각해요. 아 방언 기도는 너무 좋아. 누가 내 기도를 알아듣겠어. 그래서 제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나 좋은지. 여기서 통변의 능력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있어도 지금 손안 드시는 거죠? 숨어 계시는 건가요? 네. 그런 분만 아니시라면 저는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또 깊이 기도하면 또 자기 방어는 자기가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인지 알수 있는 또 능력도 주시고 그런 은사도 주시는지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 이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다 싶을 때가 있어요. 내 속에, 내 속에 성령님께서 기도를 막 시키신다는 것을 느끼실 때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도줄을 끊지 않으시고 계속 기도하시다 보면, 막 성령의 권능이 회복되고, 힘이 회복되고, 힘차게 다시 생활 속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지 믿습니다. 이 방언 기도가 너무너무 좋은데, 어, 뭐,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모든 은사를 걷어가고 하나만 남기라 그러면 뭘 남기겠냐 했더니, 방언 기도. 이러셨대요. 왜냐면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닌 거예요. 되게 무식해 보이죠? 랄랄랄랄랄랄, 계속 똑같이 기도하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알수 없고, 어, 뭐, 계속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 네, 아니에요.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무수한 영적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다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아멘 그 영의 비밀은 성령님만이 아시거든요. 솔직히 저도 저에 대해서 기도할 때 제가 뭐가 필요한지 저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어떤, 이제 어떤 분이 새신자 중에 어, 교회에 이렇게 딱 도착했는데, 그냥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막 우시는 분 있죠. 어, 내가 왜 이러지? 어, 나, 나 이런 눈물 많은 사람 아니에요. 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이런 사람 있죠. 그 분은 그 영이 우는 거예요. 육은 그 사람, 육은 몰라. 그 사람이 어떤, 얼마나 힘든지 뭐가 필요한지 육은 모르지만 그 영은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 영은 하나님 아버지가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영과 감정과 생각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하염없이 울다가 가면, 아, 내가 이상하다. 그 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영의 비밀은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그 영의 필요는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뭐가 갈급한지 영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내 안에 있는 영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도 통달할 수 있는 능력의 권세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방언이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기도고 그 영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공부해서 알수 없죠. 우리의 말로 알수 없죠. 우리의 생각으로 알수 없죠. 하지만 그 사람의 영의 필요를 성령님께서는 아시니까 그 사람의 영의 필요를 이렇게 기도하라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영은 영으로 아, 가지 말고 육으로 가죠. 제가 지금 500원이 필요해요. 500원이 필요한데 나는 500원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500원 달라고 기도해. 500원 달라고 기도해, 내가 줄 테니까. 그렇게 방언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냥 쉽게 예를 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적으로 지금 제 육체 가운데 뭔가 여러분, 여러분 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신가요? 장에 무슨 뭐 종기가 있는지, 내 머릿속에 혈관이 부어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이 아시나요? 모르시죠? 우리 육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성령님이 아실까요? 아실까요? 우리 머리카락 숙자도 세신다는데 왜 우리 몸속에 일어난 일을 모르시겠어요? 성령님께서 다 아시고 그것도 기도를 시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뭔가 성령님의 왔다 가신 증거뿐만이 아니라 그 방언 기도가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의 깊은 강구를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것도 통달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 방언 기도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처럼 방언 말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방언하시고 방언 찬양도 하시고 또 통변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증거하시는 영이십니다.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솔직히 부끄럽기도 하고, 어, 노방전도 나가거나, 그러면, 쑥스럽기도 하지만, 이 성령님께서 이 뜨거운 마음을 주시면,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성령의 권능의 그 원어는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에는 뭘로 또 파생됐냐면 다이너마이트가 이 디나미스를 따서 나온 단어예요. 다이너마이트가 뭔데요? 폭탄이잖아요. 이 다이너마이트로 건물이 무너져요. 정말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이런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지? 어떻게 가르치지? 어떻게 설교하지? 어떻게 사랑하지? 어떻게 살아가지? 도저히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생겨서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의 힘을 이 시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권능을 받아서 뭐 하라고 하셨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건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 누구의 증인이요?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고 건능 주신 것입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성령의 많은 은사를 체험하셨대요. 그런데 이 많은 은사를 체험하고 교만해지시고 또뭐 귀신이 역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너무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다 은사를, 은사가 다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두려운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약간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주어지고 이 권능으로 하는 일은 전도인데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것이 선교인데, 이 권능 없이, 성령의 은사 없이, 성령의 나타나심 없이, 어떻게 선교하고 전도하지? 뭔가 하나 좀 부족하다. 뭔가 좀 아쉽다. 그분이 다시 그걸 회복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덕이 무서워서 장못 담그면 안 되잖아요. 잘하면 되잖아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바로 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권능을 쓰면 잘못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히 딴데이 권능을 쓰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괜히 점치듯이 사람 통변해주고 예언해주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랑 뭐 상관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예수님을 제, 증거하는 건가요? 병 고쳐주고 뭔가 자기가 으쓱하는 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과 뭐가 관련이 있는데요. 성령의 권능을 사용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역에 연결만 된다면 그것의 초점만 잘 맞춘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 받으시고 성령 은사를 체험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 어,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마지막 명령이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뭐하러 이큰 능력을 주셨냔 말이에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이 뭐 어디 필요하냐 말이에요. 사실 우리 살면서 다이너마이트 쓰는 적 있나요? 건물 부실 일이 있나요 우리가? 아,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방이동 그 체육관 부시고 새로 지려면 다이너마이트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은. 근데 한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권능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증거하는 영이시라는 것은 또 다른 말씀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성령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나를 증거한다고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증거하실 때이 성령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실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순종할지 안할지 지켜보시고 순종하고 발을 내딛을 때 기적이 나고 역사가 나고 권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그 권능이 임하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할 것도 아닌데, 뭐하러 통변이 임하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할 것도 아닌데, 뭐하러 치유의 은사가, 은, 신유의 은사가 임하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도 아닌데, 뭐하러 예언이 임하겠냐고요? 지금 이 바울에게 독사가 물려도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던 이 권능이 임했던 것은 바울이 선교 중이었기 때문에, 전도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역사와 사역 가운데 바울은 로마로 입성했어요. 전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입성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열방에 보내실 줄 믿습니다. 성령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서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